네, 오늘의 시그널은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전기차가 조금 그 전기차 주식들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워낙 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뭐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 기사가 그렇게 또 어떻게 일치하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셀트리온의 그런 주주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네. 워낙 그 예전에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주식 안 하시거나 셀트리온이 그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뭐 이런 핍박들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이 막 나서가지고 약간 아주 강한 이미지로 그걸 돌파하려고 엄청 시도를 하고 언론에도 정말 어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잡초처럼 버틴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셀트리온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아직도 그 주주들은 지금 남아있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 같죠. 어떤 막 공격, 언론의 공격, 뭐 공매도의 공격, 뭐 증권사의 공격 이걸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같이 동지애를 이끌어내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주주들로 지금 굳혀져 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살짝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수소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인데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배터리를 완전히 가서 에코프로나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수소가 묻혀버렸잖아요. 야,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저거. 유럽도 안 한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또 수소가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이게 항상 약간 시소 같은 거겠죠. 뭐 물론 수소를 시소로 한다면 또 전기에서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수소에 대한 좋은 얘기가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수소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온 것을 불만사항으로 갖는다면 이제 전기차 쪽에도 만약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수소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쪽을 그 약간 이거를 뭐 그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야 너는 뭐 독수리에 붙었다가 사자에 붙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주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안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엔바이오니아가 약간 그런 지금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정수기 필터, 이 지금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주력으로 해서 여기서 돈을 번 다음에 거기서 신소재 개발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거나 수소 연료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주력 상품은 양전압일 필터라고 우리 가정용에도 쓰이고 산업용에도 쓰이는 정수 필터에 쓰여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라든가 신소재 개발하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도레이 첨단 소재랑 메타 아라미드 페이퍼 사업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합의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작년입니다. 여기서 뭐라냐면 아라미드라는 것 자체가 뭐 많이 나왔잖아요. 강철에 대비해서 5배 강도가 있는데 강도도 높으면서 얇은데 섭씨 500도씨 온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마법의 실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메타 아라미드란 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전기차용 절연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전지 쪽은 뭐냐면 기체 확산층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부직포로 사용하는 소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죠. 이런 여러 재료들이 있어서 포텐만 터지면 됐었는데 엔바이오니아가 조금 실적이 올라오면서 변동성도 조금 축소가 되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이슈들이 번쩍번쩍할 때마다 펑 올랐다가 펑 떨어졌다가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고점도 돌파하면서 실적이 붙기 시작하니까 조금 중량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양수 겸장의 형태가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볼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보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 국면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바이오니아는 수소와 전기 양수 겸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미스터 마켓이 미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움직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미리 움직였습니다. 벌써 2023년도 들어가지고 2019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고점을 일단 다 뚫었죠. 여기 7월 달에 뚫은 다음에 20%짜리 장대 양봉을 뚫은 다음에 8월 달에 확인 작업을 딱 정확하게 거기서 밑골을 달고 거친 다음에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더 자세히 보이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8월 달 말부터 한 단계 올라갈 때 장대응봉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죠. 그다음에 여기를 밟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눌림목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이죠. 지금 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먹을 수가 있다면 2만 천 원 이상으로 가겠죠.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가면 여기서 또 20%짜리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엠바이오니아 오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